왜 일본이 한국보다 모든 면에서 더 나은가요? 일본이 한국보다 잘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왜 한국은 일본을 모방하나요?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의 제목입니다. 10년, 15년 전쯤에 쓰인 글인가 싶은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글들은 불과 2년, 3년 전에 쓰인 것들이었습니다. 그 무렵이면 일본은 갈수록 과거의 영예에 갇혀 도태되는 가운데 한국인들은 한국의 발전을 피부로 느끼고 있던 시점인데요. 지금은 그 격차가 더 크게 벌어져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상태죠. 그런데 어째서 외국인들은 여전히 일본이 한국보다 더 잘 나간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일본이 거짓말을 일삼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모함과 날조를 해대는 바람에 실상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선동당하고 만 것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어떤 거짓말로 전 세계를 속였던 것일까요? 실상을 알게 된 외국인들은 일본이 사기를 치고 다녔다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게이오대의 방문 연구원으로 머물렀던 이명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잘 나가던 일본이 아니었어요. 좀비 날아갔다고 할까? 그는 1994년부터 10년간 일본에서 생활하며 일본의 눈부신 발전상을 목격했던 경험이 있어 변화의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유명 관광지인데 오후 5시 이후로는 문을 연 커피숍이 거의 없더라고요. 도시가 활기를 잃은 거죠. 생기를 잃어버린 일본 사회에 대신 자리한 것은 분노였습니다. 한국을 향한 적개심, 폄하니 방송과 신문, 잡지를 도배했죠. 전직 주한 일본 대사까지도 근거도 없이 한국은 곧 있으면 망할 것이라고 떠들기 바빴습니다. 사실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한국은 아예 관심 밖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일본 사회가 한국을 많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변화의 징조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찬 씨는 일본보다 잘 나가는 한국에 대한 위기감이자 열등감의 발로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내 한반도 문제 최고 전문가인 이즈미 하지메 도쿄 국제대 교수는 결국 한일 갈등은 달라진 힘의 관계에 양국 모두 익숙하지 않아 빚어졌다고 첨언하며 한일 역전 현상을 에둘러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어떻게 한국을 향한 열등감을 표출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국은 원래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나라니까 일본은 그냥 조용히 두고 봐야지. 조센징들은 한문을 썼는데 한문을 문자화시키지 못해서 일본에서 만든 교과서로 한글을 배포했다. 일본인이 한글을 통일시켜서 지금의 한글이 됐다. 라는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고 있는데요. 일본의 한 민영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에 간 일본 여성이 좋지 못한 일을 당한 것을 소개하며 한국을 까내리려고 작심을 했었는데요. 이때 출연한 일본의 한 대학 교수가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발언을 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무려 한국 여성이 일본에 오면 일본 남성이 때려야 한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대통령과 정치인, 매스컴이 반일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가운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평화시 국가 대 국가 관계에서 이 정도로 공격적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등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유명 방송인 기타노 다케시는 한류에 대해 무작정 한국 드라마들이 일본으로 들어오고 있다. 보통이라면 한류를 따돌려야 한다.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는 죄다 일본 것을 베꼈다. 독도를 강탈한 나라의 드라마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가 하면 과거에는 한국에 대해 일본의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역사 문제로 시비를 거는 뻔뻔한 나라라며 어불성설을 늘어놓았습니다. 방송 등에서 이렇게 떠들어대는 바람에 일본인들은 쉽게 선동당했고 그것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일본에 사는 외국인들이나 진실을 모른 채로 이런 것들을 접한 외국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인 외국인들은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줄 알고 일본이 기술적으로 한국보다 더 앞서 있다. 수출에 있어 수익성 있고 우수한 품질의 물건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 일본이 정치 등 많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전략적인 것처럼 보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었죠. 80년대, 90년대에 일본이 더 잘 나갔다는 말을 했다면 말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21세기이다. 한국인들이 21세기를 이끌고 있는 반면 일본인들은 여전히 90년대를 살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일본의 경제는 수십 년 동안 성장하지 않았다.
일본 경제 규모가 말 그대로 30년 전과 똑같다. 일본에서 배울 점도 없지는 않지만 모든 면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낫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라며 사실을 적시하는 이들도 존재했죠. 사실을 말하는 사람 중에는 놀랍게도 일본인도 있었는데요. 바로 저명한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 히토츠바시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그는 경제 전문지에 일본은 20년 후 경제 규모에서 한국에 추월당한다. 월급이 오르지 않은 일본과 오른 한국 무엇이 다른가 등의 글을 게재하여 사실을 알렸고 일본인들은 자극당했죠. 그가 지난해 말 국내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일본인들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일본보다 뒤처진 나라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한국은 1인당 GDP나 임금 수준 등에서 일본을 이미 넘어섰거나 넘어서려 하고 있다. 많은 일본인이 한국에 진다는 사실에 신경을 쓰고 있다. 많은 지표에서 한국은 이미 일본을 앞질렀다. 실질 임금은 수년 전에 높아졌고 국가 경쟁력 순위도 일본보다 위다. 디지털화는 말할 것도 없다. 물론 선진국의 기준이 되는 1인당 GDP는 일본이 현재 4만 달러, 한국이 3만 1천 달러 수준으로 일본이 높다. 하지만 일본이 2000년부터 20년간 1.02배 성장한 데 비해 한국은 2.56배 성장했다. 이대로라면 몇 년 후에는 확실히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다. G7은 선진국들의 모임이다. 이런 말을 하면 일본인들은 싫어하겠지만 이 추세라면 20년 후 일본은 분명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일본 젊은이 중엔 한국 같은 경쟁 사회는 싫다, 이대로가 좋다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노구치 교수는 이대로 좋을 리 없다. 이대로만 하다 보면 일본의 국력은 점점 하락하고 개인의 삶도 힘겨워질 것이 분명하다. 일본인들에게 위기의식을 가지라, 눈을 뜨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한다. 라고 답했습니다. 팩트만으로 일침을 날리는 노구치 교수야말로 진정으로 일본을 위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국과 일본에 대해 다른 주장 등을 보고 무엇이 진실인지 궁금해하던 한 외국인이 한국에 오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제야 비로소 사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모두를 기만한 일본에 잔뜩 성을 냈습니다. 커뮤니티에 게재한 글을 일부 번역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한국에 오기 전 일본에서 지냈었는데 방송에서 매일 틀어대는 것이 한국에 대한 것이었다. 거의 한국을 욕하는 내용이었다. 일본 방송은 하나같이 한국이 살기 힘든 곳이고 한국인들은 불행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딘가 미심쩍은 느낌이 있었다. 일본은 무엇 때문에 남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기 바쁠까? 사실 그럴 이유가 없는데 말이다. 그 의심은 한국에 오게 된 순간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화마저 났다. 이렇게 아름다우면서 발전되어 있는 나라를 일본은 왜 그렇게 나쁘게 말하고 사람들을 속였던 것일까? 처음 발을 디뎠던 인천공항의 모습은 내가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기분을 자아낼 정도였다. 인천공항은 면세구역도 넓었고 어디서든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셀 수도 없이 많은 편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었다. 그 후 도로로 나갔는데 경차만 즐비한 일본 도로와 달리 다양한 종류의 멋진 자동차들이 도로 위를 누비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차들이 현대, 기아 등으로 한국에서 만든 차였다. 일본의 말대로 한국이 정말 못 사는 나라였다면 저토록 멋진 자동차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 또한 외제차도 많이 돌아다녔는데 마찬가지로 못 사는 나라였다면 가능했을까?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해보니 전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이 한국의 기업이었다. 이런 기업이 있는 나라가 가난하고 열등한 나라일 리가 없는데 일본 방송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뻔하다니 어리석었다. 도시의 모습도 완벽에 가까웠고 돌아다니면서 마주친 한국인들의 표정도 밝았다. 한국에서의 하루를 보내보니 확실히 한국이 일본보다 낫다고 느꼈다. 잠깐 들렀는데 이렇게 느꼈을 정도라면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은 서비스도 무척 빠르다고 들었다. 나는 지금은 미국에 있지만 언젠가 한국과 일본 중 한 곳에서 살아야만 한다면 나는 무조건 한국에서 살기를 택할 것이다. 한국의 일본 역전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벌어진 일이었고 한국의 발전은 날이 갈수록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2027년이면 한국이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따돌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도태된 상태에서 발전할 생각을 않고 열등감에 휩싸여 한국을 비하하기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계속 이런 모습만 보인다면 마침내 선진국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